자주 와서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그래. 응? 알았어, 자주 올게. 그래, 그래. 자주 오세요. 동서, 나 너무 추워요. 약 먹어도 계속 아파요. 제가 보건소 가서 약 좀 다시 지어갈 테니까 조금만 계세요, 형님. 동서, 빨리 와요. 네. 아유, 참. 먹든 거나 마저 먹고 가지, 그렇게. 보건소 끝날 시간이잖아요. 엄마, 저 가요. 갈게요. 아유, 참. 사돈도. 아니, 순호 삼촌한테로 다 전화해도 될 거를. 에이구. 아유, 저렇게 끼니도 못 챙기고 다녀서 어떻게 그래. 못동 살아 가는 게, 아이고, 참. 알라다, 알라. 아이고. 지 마음이 불편해 가겠다는 걸 어떻게 놔둬. 승주야, 너 어디 아프냐? 어, 오빠. 아니, 우리 형님이 좀 몸이 좀 안 좋아서. 그래? 어, 나 갈게. 어, 어. 야, 야, 야. 너 조심히 가. 재건이 네 동생이었어? 어, 내 바로 아래. 근데 서로 아나? 아니, 아까 들어오다가 봤는데, 야, 동생 미인이다야. 응? 야, 우리 집 식구들이 인물이 좀 태산냐. 야, 가자. 응. 그래, 내가 또 올게. 안녕, 가 있어. 네, 안녕하세요. 그래. 아이고, 참말로 유유상정이라고. 응? 오빠 친구들 막 인물이 훈하네. 응? 그치. 근데 결혼했다 카드나. 응? 여태 일만 하다 이제 결혼 생각 좀 있나 본데 잘 안 되나 봐. 이제 결혼정보회사 갔더니 농부는 등급이 F란다. 저 그럼어 정미 소개시켜주면 어떡했노? 야, 정미 씨가 F등급에 만족할 여자냐? 내 친구도 정민 눈에 안 차네요. 정민 씨보다야 차라리 현이 엄마. 아이고, 정각에는 안 가나. 우리 승주가 왜? 뭐 어떻다기보단 뭐. 아, 근데 그 현이 엄마가 남자한테 너무 관심이 없긴 하더라. 아이고, 참말로. 그럴 때일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채질을 해줘야지. 뭐 알지도 못하면서 참말로. 저, 오빠, 내가 승주한테 운 한번 띄워볼까? 에이.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중매소로 업종 변경을 하지 왜. 저 가요. 아유, 내 능주기 너무 아까워서 안 그러라. 오빠도 생각 좀 해봐라, 알았지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야, 야, 그러다 진짜 찔러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. 찔러보면 뭐? 명색이 총각인데 싫다 그러면 재건이만 민망해지지. 아유. 아이고, 참 됐네요. 뭐 총각이 벼슬이가. 아이고, 참. 아유, 저. 재건이 네 동생이었어? 어, 근데 바로 아래. 아니, 저 서로 아나? 아니, 아까 들어오다 봤는데, 야, 동생 미인이다야. 아이, 능죽이 아까워서 안 그러라. 오빠 니도 좀 생각해봐라, 알았지? 말이나 한번 해봐. 형님! 그걸 뭘 재수 씨 눈치를 봐요. 애미가 섭섭해할 것 같아 그러지. 솔직한 얘기를 뭐 순길이 제사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현이모가 아니오? 나중에 재수 씨 제가 해봐요. 그저 순길이 제사 챙기기 쉽고쇼? 썩을 놈 같은데 그냥 말하는 거 다 하고는 그냥. 오빠, 나 이제 괜찮아요. 그만 먹을래요. 아이고, 감기엔 그저 이 보리물이 최고요. 참말 말고 먹어요. 재수 씨 제가 한다고 아버지 저 순길이 제사 재수 씨 줄 거 아니잖요. 결국은 너민교, 재수 씨. 원래 집안에 중병들 환자 있으면 제사 안는담서요. 그래, 네 큰 고모가 저렇게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. 큰 고모는 아버지한테 저 엄니나 마찬가지인데 순기한테 미안해도 어쩌겠슈. 올해는 그냥 말아요. 저 아버지 얘기하기 못하면 지가 재수 씨한테 얘기해요? 아니요. 얘기를 하면 내가 할 테니까
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. 어? 애민, 언제 왔냐? 지금요. 아, 저, 형님 약 다시 지어왔는데. 형님! 아, 내가 오늘 저 순옥 큰 고모님한테 당겨왔는데. 많이 안 좋으시대죠? 암만 해도 이 순길이 재산 안 지내는 게 좋겠다. 그렇게 알아라. 섭섭하냐? 이미 아버님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제가 섭섭해도 할 수 없죠 뭐. 자, 이거 약 아주버님 드리세요. 있는데 창고로 좀 올래? 전화로 얘기해. 무슨 얘긴데? 얼굴 보고 할 얘기라 그래. 바로 알아. 알았어. 생각 없지? 아이 그래. 내가 너 그러지 싶었는데. 그냥 애가 하도 좋아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. 자, 늦었는데 가자. 나 할래, 오빠. 어? 아니, 너 이장님이랑 괜찮겠어? 우리 집에서 나만 객식군데, 뭐. 언제 만나? 말 나온 김에 빨리 만나. 그냥 내일 볼까? 나 전화해봐서 별일 없으면 그렇게 하지, 뭐. 재밌겠다. 승준호.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? 야, 오빠한테 얘기해봐, 어? 야, 승주야, 너 왜 그래? 승주한테 미리 얘기하면 승주가 뭐 그런 거 이해 못하래요. 그냥 승주만 딱 빼놓고 그렇게 싹 결정해서 통보를 하니까 서럽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. 그래서 승주 많이 울었대? 예, 조금요.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. 고모 이맘때만 되면 제사로나마 고모부님 만난다고 좋아하는 게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런 거 알면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는 못하죠. 원래 집안 어른 중병이 계시면 재산 안 지르는 게 관례잖아. 아니 그래도 서로 의논해서 그러자고 하는 거랑 고모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러겠다고 하는 거랑 같아요. 아쉬울 때만 뭐 식구지 그 뭐야 그게. 그 친구 그 청각이라더니 승주 상황 얘기를 했는데도 보겠대? 아 여기 놀러 왔다가 언뜻 승주를 봤는데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. 자긴 뭐 괜찮다고 하는데. 아니 그쪽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만나보겠다는 건데 승주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. 그래도 난 그냥 이번 기회에 삼촌 친구분이랑 잘 됐으면 좋겠네. 사람 참. 당신이 못 봐서 그래요. 고모 그 집 온갖 굳은 일 다 해줘도 대우나 제대로 받고 사는 줄 알아요? 그만해. 사람은 괜찮아? 여동생 제가 아무한테나 소개시켜요. 그냥 형님은 이번에 모른 척 해주세요. 어머님께는 아무 말 말어. 손을 보더라도 승주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좋아 안 하셔. 예. 아니 보리차 좀 더 끓여야 하는데 내일 하이엔 마실라면 모자랄 텐데. 보리차 그 서랍에 있잖아요.
근데요? 아주버님이 좀 끓이세요.